이번 시간에는 만약 무엇무엇이 라면 또는 아니면이라고 하는 이 스크래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건문이랑 이것도 조건문인데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참일 때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첫 번째 이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블럭들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아니면 다음에 나타나는 이 홈에 있는 이 블럭들이 실행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자, 이전 수업이죠. 여기에서 제가 조건문이란 무엇이고 또이 조건문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만약에 요걸 보지 않았다면 예, 여기 있는 수업을 먼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이라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다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요. 만약에 안 보셨으면 저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양이가 여기에 이렇게 제가 불을 그려놓고요. 이 고양이가 이 불에 닿으면 불은 뜨거우니까 고양이가 아 뜨거워 라고 얘기하고 이 불에 닿지 않고 불 근처에 있을 때는 아 따뜻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때 이 조건문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고양이가 닿게 될 예, 이 불을 먼저 만들어야죠. 자, 불을 만들 때는 우선 무대를 요 밑에 있는 무대 있죠? 요 무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요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Paint New Backdrop이라고 하는 이두 번째 붓처럼 생긴 걸 클릭하면 자,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불을 그릴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 요렇게 자, 먼저 붉은색을 선택하고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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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 전혀 불같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저 이해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불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양이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고양이를 선택을 하고 스크립트를 요 선택을 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럼 이 고양이가 여기에 부딪혔을 때 뜨겁다고 하고 요불 옆으로 갔을 때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하도록 하는 걸 이제부터 해볼 겁니다. 자, 우선 고양이가 말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자, 형태에서 말하기를 쓰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헬로우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 고양이가 불에 닿았는지 또는 불에 닿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고양이가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은 이첫 번째로는 고양이가 불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에 대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주는 블럭을 먼저 찾아야 되죠. 자, 관찰해 보시면 자, 이 스프라이트 현재 우리가 선택한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어떤 색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이 블럭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저 안에 들어갈 색깔을 마우스 포인트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불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예, 여기에 있는 요이 불의 색깔이 요 안에 탁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색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고서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하면 지금은 false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true가 되죠. 그래서 불에 닿았는지, 저 색깔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true, false, 참, 거짓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부품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건문이 들어오는데 자, 요걸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만약
붉은색에 닿았다면 요 첫 번째 홈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고 닿지 않았다면 두 번째 홈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홈에다가는 자, 닿았다면 뜨겁다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닿지 않았다면 따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고양이가 뜨겁다고 그랬죠? 바깥쪽으로 나온 다음에 실행해보면 따뜻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이걸 더블 클릭하는 건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구문을 여기 있는 요 블럭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제어로 들어가서 자, 무한반복하기를 갖다 놓고 이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이 조건문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실행을 시키면 자, 계속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고양이가 붉은색에 닿으면 뜨겁다고 그러고 바깥쪽으로 나오면 따뜻하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보강하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명령이 실행되도록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걸 실행하면 자, 고양이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따뜻한지 뜨거운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고양이를 사용자가 드래그 앤 드롭 할수 있게 하려면 자, 여기에 있는 I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Can Drag in Player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Can은 할수 있다잖아요. 이 Player는 사용자고요. 사용자가 드래그, 여기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드래그를 할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체크를 하시면 사용자가 여기 있는 에디터 바깥쪽에서도 드래그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또는 아니라면에 해당되는 이 조건문을 알아봤습니다.